지난 22일 마포 아트센터 아트월맥에서 제1회 마포 대합창제가 열려 합창단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마포구가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골목 공유 주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합니다. 마포구가 오는 4월 12일까지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체육인 강사를 모집합니다. 지난 25일 어르신들에게 부대 공연과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서비스 마실 영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포 대합창제가 그 첫 번째 문을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관객석이 가득 찬 가운데 시작된 공연은 마지막까지 큰 박수갈채 속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포의 합창단들이 그간 준비한 멋진 무대가 이어지며 아트홀맥을 열정으로 채웠습니다. 그 현장을 마포TV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22일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제1회 마포 대합창제가 열렸습니다. 마포 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한 이번 합창제에는 9개의 마을 합창단과 마포구립 합창단, 마포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합창단원 300여 명이 모두 함께한 대합창으로 문을 열었으며 소프라노 솔리스트 김정아의 축하 공연과 각 마을 합창단의 특색 있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마을 합창단들이 열정적으로 연습한 무대가 펼쳐질 때마다 관객들은 커다란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이후 대합창제는 마포구립 합창단과 마포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합창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는 중 골목에 주차해야 할 때 주차 자리가 마땅치 않아 늘 걱정이죠. 이렇게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포구가 골목 공유 주차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주차장 소유자가 여유 공간을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주택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골목 공유 주차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최근 공유자와 이용자 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은 일반 주택,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부설 주차장 여유 공간을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공유 사업입니다.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은 이용자의 편리함은 물론 주차장 공유자 역시 주차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공유 요일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전년 대비 이용률이 37% 증가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공유 주차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유 주차면 도색과 공유 안내 표지판을 지원하는 한편 홍보를 통한 공유 면수 확보와 공영 주차장 신설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골목 공유 주차 사업 참여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주차관리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은 체육인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체육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는 3개 학교에서 1,000명 가까운 어린이가 축구와 농구교실에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번에 상반기 재능기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체육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포구가 다양한 운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2024년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의 상반기 재능기부자를 오는 4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재능기부자는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2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2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에서 주 1회, 회당 60분 이내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거나 전현직 체육선수, 체육분야 전공자, 체육협회 회원으로 대회 출전이나 생활체육 강사 경험자 또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데요. 이번에 개관한 마실 영화관에서 문화생활의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장르의 영화와 부대 공연 단체 관람까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마실 영화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어르신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마실영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오후 2시에 막을 올린 마실영화관은 일성 여중고 학생들을 포함해 구민 150여 명이 찾아 천만 관객을 모은 이순신의 전기 영화인 명량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마실영화관은 사전 안내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하모니카와 트로트 공연을 마친 후 본격적인 영화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운영 예정인 마실영화관은 올해 7차례에 걸쳐 전 연령이 선호하는 코미디, 멜로, 가족 드라마 장르 위주로 상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열돔 현상으로 체감온도 62도에 때아닌 폭염이 덮쳤는데요. 지난 23일에는 하루에 300mm의 비가 내리고 산사태와 도로 침수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공선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